엘백 아가씨 똑같은 노래지만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줬던 무대입니다. 우리 엘포스트와 정명식 씨. 자,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명식 씨의 목소리, 노래. 그렇게 정말 그 저음은 상당히 부러워요. 예. 예, 저는 하이톤으로 모든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음으로 쭉 깔아오는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자분이 네. 옆에다 아주 흐뭇하게 봤습니다. 정말 매력 있는 목소리다. 사실 우리 정명식 씨가 엘포스트가 아주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조금 긴장하지 않으셨는지요? 많이 긴장했지요. 네. 이제는 막 그냥 떨어져서 집에 가마 뭐 파란 고추 안 따고 빨간 거 제대로 따겠다 싶고 그냥 그랬습니다. 마음 편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동백아가씨 이 노래 좀 많이 불러보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아니, 대한민국 엄마들은 이 노래 좀 많이 불러봤을 텐데.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안 맞아가지고 아~ 제가 못했습니다. 아, 이미자 씨 목소리랑 안 맞으니까 문주란 씨, 배호 씨 그쪽으로 간 거군요. 어떻게 뽑아도 그런 걸 뽑았습니까? 저도 그 꿈속의 사랑에 대해서만 좋겠다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봄날은 간다 그것도 이제 좀 했는데 이 동석의 노래만 안 됐으면 동백 아가씨. 동백, 아 죄송합니다. 동백 아가씨만 안 됐으면 좋겠다 한 이게 딱 그립이디야. 그래서 아이고 막 잘 됐다. 편안하게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션곡이 바로 이런 게 매력이거든요. 내가 정말 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노래가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매력인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어떻게 봤는지 정명식 씨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지만 심사위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부터 결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현상 씨의 선택은? 정명식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정명식 씨 선택했고요. 네. 강진 씨의 선택은? 저는 엘포스트. 엘포스트? 네. 현재 1-1입니다. 자, 진미령 씨의 선택은? 아, 제 선택 엘포스트입니다. 엘포스트가 2-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진성 씨의 선택에 따라서 예, 저도 엘포스트입니다. 엘포스트 선택 강민주 씨. 네, 저도 엘포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1로 엘포스트가 3라운드 진출. 유현상 씨, 아, 정명식 씨가 정말 이 목소리가 이미자 씨랑 안 맞아서 아예 노래를 안 했던 노래라고 하는데. 아, 저는 우리 저 정명식 씨가 부르는 동백 아가씨는 어떨까? 어떻게 노래를 하실까 하고 뭐 걱정도 좀 하고 또 기대도 좀 했었어요. 했는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이분들이 좀 이상하시네요. 네. 유현상 씨는 정명식 씨의 이 목소리가 새로운 또 곡을 해석한 느낌이 좋았다. 그렇죠. 저는 정명식 씨가 좋은데. 네, 좋은데. 그래도 70세에 도전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유,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정말 나이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치, 저 강민주 씨는 안 될 것 같아요. 강민주 씨는 이렇게 되려면 고추밭에서 고추를 좀 많이 따야 됩니다. 알았죠? 강민주 씨는 이렇게 되려면 고추밭에서 고추를 좀 많이 따야 됩니다. 알았죠? 아, 너무 수고했습니다, 두 분. 자, 우리 진미령 씨 심사평 부탁합니다. 네. 엘포스트가 부르신 그 편곡이 장사익 씨 버전으로 부르신 거죠? 예. 장사익 씨 버전이었어요. 맞아요. 예. 제2의 장사익이가 나왔나 생각했습니다.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식 선생님은 아유 더할 나위 없어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진미령 씨, 저기 예선 본선 1라운드에서 진미령 씨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요? 네. 그만큼 잘하셨다는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네, 강지 씨. 네. 엘포스트 씨께서는 제가 들었을 때는 뭐 박자가 그렇게 귀에 거슬릴 정도로 그러지는 않았고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편곡 자체가 오리지널 편곡이 아니고 장사희 씨 그 편곡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멋을 가미를 해서 노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미션 곡이 오히려 이 전에 불렀던 곡보다 오늘 곡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미션 곡이었는데
훨씬 더 감동을 저한테는 줬어요. 막 절규하는 그 하듯이 하는 감정이라든지 제가 들었을 때는 훨씬 좋습니다. 미션 곡이 오늘 곡이 좋았고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식님은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좀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다 그 정명식 씨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한번 자주 안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입에 좀 안 맞아서 아무래도 오늘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두 분이 대결이 아니라면은 정명식 씨가 부른 동백 아가씨도 굉장히 멋지고 색다르게 네. 들렸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명식 씨도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느낀 게 역시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하겠구나라는 걸 새삼 또 느꼈습니다. 네, 예. 정말 정명식 씨의 이 아름다운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저희가 만약 시즌2가 생겨난다면요. 자 이렇게 정말 가슴 속에 한을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도전하셔서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엘포스트 3라운드에서 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포스트가 3라운드에 도전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을 넘게 노래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 그냥 아예 노래하고는 제가 담쌓고 살다시피 했거든요. 새로운 점을 좀 찾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냥 하면서 다시 이제 아 노래가 좋다는 걸 느끼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디 가면 뭐 노래방을 가던 사람들 모인 듯 하면 아 그냥 나서서 노래 무조건 잘 할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는.